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모습으로 밝은 표정으로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이라 그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한 장씩 이렇게 쭉 풀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죄인된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는 내용이었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얘기죠.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복음에 대한 핵심의 내용이 그 매 로마서 장마다 특징적인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오늘의 핵심의 포인트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거기 아주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의 길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간에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사람은요,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요, 데려다가 쓸 때, 일을 할 때도 감독관이 있거나 없거나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요,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근데 농땡이 부리고 뺀질뺀질 되는 사람, 이 뺀질, 박 뺀질, 옷 뺀질, 이런 뺀질 되는 사람은 그 때만 잠깐 피해서 뭐 이렇게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오래 가도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건성으로 하는지 그냥 체면상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요, 신앙생활도 미지근한 걸 원치 않고 아주 시원시원하거든지 열정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걸 책망한다고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열심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뭐라고 하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이 나태하고 게으른 것도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열심을 내되 이 잘못된 열심이 문제야. 이게 사람을 일시키느라고 우리 집 하수도가 고장났으니까 하수도 공사 좀 하세요. 그리고 일꾼을 불러다 놨더니 무적일을 열심히 하는데 와보니까 방바닥을 다 뜯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나오잖아요.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열심은 있어요. 근데 이 열심이 뭐죠? 잘못된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죠.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로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교만한 사람은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참 못됐거든요. 참 내가 봐도 좀 아니야. 근데 자기는 무적에 착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또 남들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열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보다 자기가 이게 완전 왕자병 공주병인데 이 교만함이 사라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는 이런 분 있어요. 전도하면서 한 번도 자기는요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사람, 자기는 하나도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근데 내가 봐도 참 창피한 사람이에요. 그의 삶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교만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그 여호와의 증인 보면은 뭐
시대다 깨어라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단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그들은 잘못된 지식을 갖고 몰몬교 말성도 예수 그리스도 계급은 해외 선교사들도 와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아니거든요. 몰몬경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의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유형에는요 네 종류의 유형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뭐냐면 똑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똑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멍부가 있고요, 네 번째는 멍개가 있대요. 똑부는 뭐냐면 똑똑하며 부지런한 사람, 이게 똑부라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은 쓸만해요. 참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한마디로 주둥이만 살아있는 거죠. 막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자기는 하나도 안 해. 교회 안에도 가면 그런 분 때문에 걱정이야. 아주 말할 때는 잘해. 근데 자기는 움직이질 않아. 해야 돼. 이건 옳은 일이야.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근데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면 허시지요. 그리고 빠져요. 이런 분들이 말하면 똑개예요. 이제 멍부는 뭘까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이 멍청하게 부지런한 사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변을 보러 화장실 들어가서 변도 보기 전에 물 내려.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리고 실제 내릴 때는 안 내려. 그러니까 이게 멍청한 거예요. 이걸 멍부라고 그래요. 멍부.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제 아우하고 외국에서 있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을 대접하러 이제 그 아침 뷔페 식당을 갔어요. 가서 이렇게 먹다가 아유 저 국물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국을 떠러 갔는데 내 접시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먹던 거를 딱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여기 부지런하자. 그래서 나는 내 것만 그런 줄 알았어. 내가 그 미국에서 오신 분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제 아우가 먹다가 그 요리를 시켜놓은 게 있어요. 계란 요리. 그걸 가지러 갔는데 이건 포크까지 다 갖고 왔어요. 와 그걸 보니까 아우가 와서 아이고 포크는 왜 없고 계속 가져가.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게 아니야. 먹을 때마다 집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먹은 거는 다 안 먹은 거는 접시에다 포크를 놓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다 먹었다는 표시로 올려놓는 게 있고 그리고 아직 안 먹었다 이렇게 접시에다 이렇게 놓는 게 있는데 이 멍부는요 멍청하고 부드러워서 아직 다 안 먹은 거예요. 분명 음식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걸 집어가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을. 그걸 뭐냐면 멍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멍부. 근데 멍게는 뭐예요? 멍청하며 게으른 거예요. 이거는 참 대책 없어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 이 가운데서 누가 제일 골치 아플까요? 예? 멍게일까요? 멍불까요? 멍부예요. 멍부. 멍청하고 게으른 건 하질 않으니까 괜찮아 이건. 이게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건요 이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꾸 사고를 저지르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진리를 모르고 열심히 내니까 이게 뭐예요? 멍부요. 멍부. 보세요 2절에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이단들 신천지 같은 경우 그냥 와가지고 막 자기들 나름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 기존 교회 뭐 구원 받으려면 자기네 와야 되고. 근데 여러분 신천지에는 이만희가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줍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거든요.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제대로 들어야 되거든. 이게 멍청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말씀이 꼭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째로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는 분이고 구원의 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말은 율법의 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뭐냐면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해서
그 죄를 용서받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게 하는 게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학문으로 얘기하면 초등학문이야. 기초요, 기초.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로 됐다는 거죠. 율법에 매여 살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받은 내가 중한병에 걸렸어요. 중한병에 걸렸을 때 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그 전문 의사를 만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 내 병을 이 나를 죽게 하는 게 뭐냐면 죄거든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분 안에 그분을 믿으면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2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내 어떤 노력이나 어떤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말하죠. 6절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 예수님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지 마라. 보세요.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또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네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다시 끄집어 내려 죽이고 다시 살려서 올리고 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진정한 구원은 8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너희가 뭘 받냐, 의롭다움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으면 그냥 그 믿음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이 뭐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에 빠져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나올 힘이 없어.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근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거기서 딱 건져줬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재가 나서 불 속에 갇혔어. 내가 이제 완전히 이제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소방관이 와서 나를 딱 건져내서 살려줬어. 이게 구원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목회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거든. 그때가 어땠냐면 대형각 호텔에 크게 화재가 났을 때예요. 그때 막 TV에서 그 화재 나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여자들이 자다가 한 여자가 바깥으로 해서 매달렸죠. 창틀에. 너무 뜨거우니까 창틀에 매달렸어요. 큰 높은 데 매달렸어요. TV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려고 막 모욕을 해. 자기가 몸부림을 쳐요. 근데 누군가 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주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매달려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매달렸죠. 근데 소방관이 거기까지 사다리가 못 올라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세상 떴죠.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 이끌어다 내줘야만 구원을 얻게 될 거예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못 믿고 자꾸 안타깝게 그냥 지식이 없으니까 막 지들 노력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구원은요 우리가 노력을 얻는 것이 아니고 열심을 가지고 극성을 피운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단순하게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면요, 그냥 주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딴 이름은 없어요.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기차, 내가 칼럼에다 썼는데 기차 레일의 폭이 143.5cm라는 겁니다. 143.5cm인데 기차 레일의 폭이 왜 143.5cm일까? 그래서 한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물었어요. 모든 세계적인 모든 기차의 레일은 143.5cm인 거예요. 그 도대체 왜 이 143.5cm냐? 그 이유를 물었어요. 영무원한테 왜 143.5cm냐? 그랬더니 재밌는 말 하잖아요. 기차의 폭이 143.5cm입니다. 143.5cm니까 143.5cm의 폭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럼 왜 기차의 폭이 143.5cm냐? 이거를 알아보니까 옛날에 마차의 폭이 143.5cm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차가 143.5cm인데 왜 기차 레일이 143.5cm냐? 그랬더니 기차를 만들 때 이 마차를 만들던 장비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143.5cm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143.5cm의 마차를 만들었느냐? 어? 그랬더니 도로의 폭이 143.5cm였다. 초창기 다닐 때. 그래서 그래? 그럼 왜 도로의 폭이 143.5cm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로마 시대 때. 모든 로마 시대 때 여러분 배너 같은 걸 보면 마차를 몰잖아요. 마차를 몰고 가면 말 두 마리가 튀잖아요. 뛰어가면서 끌잖아요. 그때 그 말 두 마리의 뛰는 그 사이의 폭이 143.5c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43.5cm의 말의 폭에 맞춰서 마차가 만들어지고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폭에 의해서 기차 레일이 만들어져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 한 게 그게 로마 시대 때부터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차를 좀 폭을 150cm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맞는 게 아니라 기차가 못 다니는 거죠. 뭐 이렇게 한참 생각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요 기차 폭을 넓게 들어야죠. 돈이 어딨냐? 그거에다가 하려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차 폭을 항상 뭐 KTX고 뭐고 빨리 만들어도 모든 게 143.5cm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닐 때도 143.5cm의 바퀴가 딱 걸려서 약간 넓어지긴 해도 그 정도. 자, 마찬가지. 천국 가는 철도도 폭이 얼마냐? 제가 보니까 316cm더라고요. 316cm. 천국의 철도가 316cm 폭이요. 골고리로만 가야 돼. 왜 316cm냐? 내가 그게 이단이라고 그럴까봐 칼럼에도 안 썼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거는 누가 뭐래도 거기에 딱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은 누구냐? 구원의 길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신천지 이단 이런 데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믿음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조건이 거기 붙었죠. 조건이 붙었는데 뭐냐면은 먼저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마음으로 믿으라.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데 근데 마음으로 내가 뭘 믿어야 되나요? 여기 보면 9절에 또 거기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모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마음으로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냥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디 가면 뭐다 이런 데 넘어가지 말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에서 오신 분 있으면요, 절대 이만희 씨가 구원 못 시켜요. 절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요, 몇 사람이 예배드리다 나가는 분이 있어요. 2부 예배 때도 두 명이 나가더라고요. 낯선 사람이에요. 반드시 이 여러분 알아야 돼.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1.1핵도 변함이 없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현혹되지 말아야 돼. 현혹되지 말아야 돼.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서 죽으셔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았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은 걸 믿습니까?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고요. 우리 사람들도. 그러니까 마치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생명 있는 밀은 땅에 들어가 썩어서 죽은 것 같지만 다시 밀이 나오고 나중에 가서 보면 밀의 열매가 있어요. 감자가 썩었어요.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생명 있는 눈이 있는 감자는 줄기가 나와서 감자가 입속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 속에 너희가 하나님이 있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죽어졌어요. 죽어져서 땅 속에 썩었어요. 나는. 그런데 내가 예수가 생명인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 가 있는데 언제 오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없잖아요. 우리 구교와 우리 기독교 신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는 부활을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다. 이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데가 우리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따라와도요. 새벽기도도 오고 요즘에는 불교도요. 부흥회도 하잖아요. 그 법회라고 그래. 법회. 법회도 하잖아요. 새벽기도도 해. 새벽기도. 엄청나게 새벽기도. 야 이제 뭐냐 불교도요 막 소리내서 기도해요. 통성기도도 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다 합니다. 그렇지만요 사경에 우리로 말하면 사경에 성경 공부하듯이 그런 것도 있고요. 다 합니다. 그러나 다 그들의 나름대로 있지만 그 종교는 부활의 종교는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를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믿으세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뭐냐, 내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입으로 시인해라. 입으로 그냥 인정해라. 자 거기 9절 앞에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죠. 자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로다가 내가 말로 이렇게 인정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마음에 없는 걸 입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근데 마음으로 안 믿어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지나가다 예쁜 여자들이요 빗자루 달고 사장님 오빠 멋져요 놀다 가세요 이래요. 사랑해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 현혹되지 마. 돈 뜯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가 마음의 뿌리를 두는 믿음, 마음의 뿌리를 두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사귈 때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그게 이루어져야지 그냥 인간적으로 건성으로 좋아하는 거는 안 돼.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 입으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야죠. 특별히 요즘에 여자들이요 이벤트형을 좋아하는데 막 남자가 뭐 해주고 뭐 막 촛불을 뭐 팍 해주고 팡 하고 터트려주면 오빠 좋아 이거 미치는데 이게 전부 다 정신 나간 거예요. 이 내 중심은 외형적인 게 아니라 막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앞에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서도 주님이 시인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야 돼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면 예수님도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인정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났다? 3일 만에 살아났다. 이걸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당당하게 밝혀라 이거예요. 그래야 이 공개적인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말이야 우리 한잔 하자고 막 이런 거 시원시원하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 예수 믿자 이건 부끄러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벌써 마음으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식사 기도해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걸 밝혀요. 처음에만 쑥스럽지 계속 공개적으로 밝히고 식사기도 하세요. 그러면 아 저 예수쟁이구나 인정받죠. 처음에만 그 쑥스러운 거지 인정받고 나서부터 하나도 쑥스럽지 않다고요. 근데 이거 안 하자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허자니 저 사람들이 흉볼 것 같고 그러니까 허긴 오는데 안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해요. 하품 오는 척하고 맨 이렇게 먹고 이제 밥을 먹는 거죠. 공개적으로 성도라면요 적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고 시인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이 말의 능력이 입에 말의 입에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을 잘못하면 상처 주기 쉽잖아요. 또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이 힘을 얻잖아요. 정말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고 얘기해 보세요. 무지하게 상처받습니다. 내가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면서 못생겨 버텨준 거 있다? 버텨준 거 있다? 이러거든요. 버텨준 건 없지. 그렇지만 상처를 받아요. 기죽은 사람한테 아이고 난쟁이 똥자로 말해서 그래가지고 흉을 보면 그 사람의 상처라. 이 말이라는 건요 파괴적인 능력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강전사 찬성 전해라고 수고 많았는데 우리 강전사 미안하지만 잠깐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래? 잠깐만 일어났어. 네, 우리 강전사님 일어나셨어요. 그냥 앉으세요. 그냥 앉으세요. 네, 제가 왜 이러냐? 제 말 한 마디가 일어섰다 앉았다예요. 그렇죠? 왜 일어났는지 몰라. 그냥 일어났어요. 네. 앉으라. 앉았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내가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일으킬 수도 있고 앉힐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 말은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믿는다고 사는 사람에게도 공개적으로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구원이 있는 것이다.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한번 저를 따라 생각합시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요 나도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오늘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냥 구원 받은 거야. 아주 단순해. 신경 쓰지 마. 나 이제는 구원 받았어. 천국 받았어. 내가 물론
뭐 잘못하는 것도 있지. 그래도 내가 그거에 대한 성숙이 안 된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것이 아닌 건 아니에요. 미성숙한 것뿐이지 내 안에 예수가 계세요. 내가 나를 위해 죽은 예수가 믿어져요.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건져준 거, 내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니까. 이러기 쉬울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종이학을 만 마리만 만들어, 그러면 구원시켜줄게. 그러면 밤새 그거 만들고 있을걸?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는 구원받아 천국 간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으세요. 예?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러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믿으니까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 그럼요. 그냥 예수 믿으면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 가지 않아요. 부끄럼 당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부활한 사실도 믿거든요. 그러면 부끄럼을 당하지 않아. 여기 그거는요,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 뭘 해서가 아니야. 그 사람이 뭐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뭐 아주 지성적이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나는 뭐 무식이가 용감하고 뭐 난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나쁜 짓을 했다가도 우편에 있는 강도가 말이죠, 당신이 낙원에 갈, 당신이 가는 길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냥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그냥 구원을 해주는 거야. 뭐 행위가 뭐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뚱뚱해서 천국에 못 데리고 갈까봐 구원 안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뭐 솔직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게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며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사실만 믿으면 그냥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건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하고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특정 나가 특별 나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 누구만 구원 아니야,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이렇게 내가 애써가며 외치는데도 멍청하게 앉아있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사실만 믿으면 다 천국의 길이 열려진 거야. 이렇게 쉬운 복음을 못 믿는 사람들이 참 답답한 겁니다. 믿으세요. 난 모르는, 너무 몰라서요. 모르는 게 많아서, 모르는 게 많아서 구원 못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예수님이 내 죄에서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아유, 감사하지요. 혹시 여기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빨리요 예수를 믿으세요. 절대 이만희가 구원 못해요. 통일교도 안 되고요, 뭐 하나님의 교회도 구원 못 시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분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서 꼬드 겨도요 당신 구원 받았어? 몇 년 몇 일 받았어? 그러면, 그런데 그러세요. 야, 고아들이 자기 태어난 생일 아냐? 그냥 며칠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거지 아냐? 몰라. 그렇다고 그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냐? 그렇잖아요. 날짜, 구원의 날짜 모른다고 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아이고 참 기가 막혀. 그런 게 이제 구원파, 구원파. 그런데 넘어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도요 어느 때 생일 잃어버리고 살아. 그렇다고 내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난 거예요? 멍청한 것들. 아이고, 그런 거에 쫓아다녀서 말이야 구원을 받았니 못 받았니, 구원받은 날짜가 며칠 날이니. 참 그래서 이 제일 불쌍한 게 멍부야, 멍부. 멍청하고 부지런한 것.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믿냐 이 말이야, 이 사실을. 14절에 보세요. 14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이게 무슨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게 전도가 뭐죠? 도를 전한다는 거야. 그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알려준다. 이게 전도야. 전도는 뭐 설득을 하고 뭐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 그냥 믿어.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가서 전해주기만 해요. 여기 성경에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그러니까 전파함으로 들음으로 믿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 단순한 건데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봉성 목사님이 뭐 설득을 하고 이해시켜서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보고 예수 천당 그랬는데 예수를 믿어. 어느 날 그 교회사에 보면, 한국 교회사에 보면 지나가다가 할머니 둘이, 아니 아주머니 둘이 밭을 메고 있어. 하나 며느리고 시어머니야. 지나가다가 아주머니 그래 쳐다봤잖아요. 예수 천당 그랬어요. 그리고 갔어. 그랬는데 그 사람 둘이 그랬다는 거, 미친놈 나봤다고. 그 미쳤다는 소리 듣죠.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며느리 귀에 환청이 들리는 거야. 눈만 감으면 아주머니 예수 천당, 눈만 감으면 아주머니 예수 천당. 잠을 못 자는 거야.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야. 가지고 동네 무당집을 간 거예요.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당당당당 그럼 대대하는 내 거냐, 아니다 네 거다, 정성이 부족하여 시로 떡이 서럽구나 하면서 막 이제 푸닥거리를 했어요. 근데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요. 용하다고요. 그 귀신 무당이 뭐라는 거 아니야. 허허,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겠다. 예수 믿으려면 신당동에 예수 믿게 나가거라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실은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교회를 나가고 나서 그게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고 남편까지 다 구원. 이게 한국 교회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설득을 하고 뭐 이해를 시키고 뭐 가르쳐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전했어. 그런데 믿어버려 그냥.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겠어요. 자, 세례요한이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신 걸 봤어요. 그 보더니 뭐라는 거야.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저의 신들매도 맥이 감당하지 어렵다. 저분이 구세주다. 우리가 기다리는 나는 저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저분이 구세주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바로 세례요한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바로 예수님에게 간다고요. 그 예수를 영접해.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형인 시몬 베드로에게 가는 거예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한번 가봐. 그리고 전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겁니다. 누가 전도했느냐? 시몬 베드로를 동생 안드레가 전. 이걸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자 두 사람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래서 우리 구세주를 만났어. 그러니 형이 거길 데려간 거죠. 전하니까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45절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빌립이. 이게 가가지고 나다나엘에게 뭐는 거 아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성경의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겠다는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그 전했어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 빌립보다 훨씬 많이 알아. 그 나다나엘이 그런 거야. 메시아는 성경의 예언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오냐?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와봐 그랬어요. 와서 봐라. Come and see. 와서 봐. 내가 바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어. 바로 메시아를 만났어. 전해준 거지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에게 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게 돼요. 그렇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어요? 그 여러분들은 그 도를 전해야 돼요. 아, 뭐라고 전해요? 나 아무것도 모르네.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 그것만 전하면 돼. 여러분이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꼭 차프게 다 알려고 그래? 그냥 가서 전하세요. 그러면 돼요. 어? 그래. 보험 들 때도 보험 잘하는 사람이 설명하는 데 가서 들으면 돼. 내가 그거 다 하려고 골치 아파서 난 죽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면 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전도하게 돼 있어요. 여기 성경에 14절을 다시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라 어찌 부르여 듣지 못하니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전도를 해요. 근데 제가요 한 주도 쉬지 않고 저가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뭐 강원도라고 이번 주에 이제 전주로 가고 이게 다 돌아다녀요. 다음 주는 인천 가고 뭐 이렇게 강원도로 갔다 전라도로 갔다 경상도로 갔다 경기도로 갔다 인천으로 갔다 복음 전하러 가요. 근데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단순한 복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걸 느껴요. 저는 이거보다 행복한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어려운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가는 데마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멈춰있지 말고 응? 여기 16절에도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전해도 다 듣는 건 아니야. 그런데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어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그 믿음이 생긴단 말이야. 믿음은 들어야 듣는데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을 들음으로. 그런데 안 믿는 것 같은데요 여기 18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 때 말씀을 전했는데 다 안 믿은 것 같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믿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엘리야 시대 때 너 말고도 남겨놓은 자 7천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돼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물론 멸망시키려고 할 때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데 그 가족 여덟 식구가 다 방주를 산에다 짓고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치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안 믿을 것 같은데 믿어요. 저도 시골에 있을 때 인천 앞바다 대부도가 제 고향인데 우리 동네에서 예수 믿은 집이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근자에 가서 보니까 우리 동네에 교회가 생기고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 그걸 보면서 이게 말이죠 우리 하나 남은 것 같은데 다 믿는 자가 있더라고. 나 하나 예수 믿어서 우리 집도 아버지 혼자 예수 믿어서 전 가족을 나 예수 믿게 했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나만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으니까 나중에 가서는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믿어라. 그 전했어. 안 믿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데 다 여기다 아주 귀를 막아버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카테고리 안에 그 울타리 안에 딱 가둬놓고 박스 안에 가둬놓고
그리고 그거 외에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만 주장하니까 이건 틀렸어 이런 식이거든요. 좀 크게 하나님을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어느 아가씨가요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레스토랑을 간 거예요. 레스토랑 갔는데 친구가 아직 안 왔어. 근데 이 여자가 뭘 들었냐면 이 아가씨가 여기다 이제 그 헤드폰을 끼고 그 베토벤의 운명이라는 교향곡을 듣고 있었어요. 그걸 쫙 듣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는 안 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랫배 가스가 찬 거야. 근데 이게 뭐 가스를 이렇게 배출시키긴 시켜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참만 이렇게 참고 있는 거야. 그 배는 점점 아프고 점점 못 견디겠어. 그 찰나에 갑자기 말이죠. 운명의 그 교향곡에서 빠바바밤 빠바바밤 하고 나오는데 이때다 싶어서 그냥 빵 하고 깨버린 거예요. 아, 이 소리 듣는데 뭐 누가 다 듣겠냐. 그런데 그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다. 아, 저 사람이 왜 내 방구석 뛴 소리를 어떻게 들었지? 어떻게 들었지? 착각이죠. 자기만 헤드폰 꽂고 있었거든요. 자기만 그 음악을 듣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있는데 착각을 한 거지. 빠바바빵 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팡 하고 깨버린 거죠. 그래서 망신당했다. 요즘에 교인들도 보면은 자기 생각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안에 갇혀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세상에 지식을 많이 가졌다는 사람, 경험을 많이 했다는 사람일수록 이 단순한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요즘에 젊은 세대들을, 특별히 고등학생 이상 애들을 엣지 세대라고 해요, 엣지 세대. 그 엣지 세대라고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이스쿨. 그 엣지 짰은 거예요, 하이스쿨. 그 다음에 그 애들이, 그 애들이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세대다. 그래서 엣지 핸드폰. 그 다음에 요즘엔 이어폰이면 그전에 이렇게 헤드폰을 썼잖아요. 그 헤드폰을 끼고 간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는 거 아니? 히트, 열정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절대 남의 말 안 듣는다. 이번에 통계에 보니까요, 통계에 뭐가 나오냐면 이 청소년들이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을 쳐다보고 강의를 듣는 애들이 10%도 안 된답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그래요. 어른들이 무슨 말 하나 들어요? 안 듣습니다. 지금은. 지금 요즘 젊은 애들한테 엄마, 아버지가 핸드폰 이렇게 해서 전화하잖아요. 잘 안 받아요, 애들이. 이거 또 꼰대한테 전화 왔네. 이러고서는요. 안 받아요, 이거 전화 안 받고 그냥 음성으로 넘어가겠어요, 음성.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버지가 막 문자를 보내잖아요. 딱 보내면 편지를 써가지고 딱 보내면 좀 답이라도 좀 그래서 해야 되는데 왜요? 뭐 이렇게 답이 없어요. 그 뭐 왜냐하면 누구에게 간섭받기 싫은가?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만을 절대화시키는 세대가 현대의 엣지 세대라.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산다. 이런 시대거든요. 누구 말 안 듣죠. 근데 그와 똑같이 2000년 전에도 이미 엣지 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도 딱 유대인들이 가둬놓고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엣지 세대다, 엣지 세대.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다 예수를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질투나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냐면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않냐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손을 벌리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멈춰있지 말고 그 예수를 단호하게 증거하는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어떻게냐?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안 듣는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예수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